어제 오늘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 않고 관련 소식도 많이 없는 날입니다. 그래도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영상 제작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그나마 도움될 만한 정보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일단 국내 언론에서도 최근 암호화폐 하락을 두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기사를 딱 보시면은 불장 끝났나? 비트코인 20% 폭락에 잡코인 와르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자, 비트코인 20% 빠지고 알트코인들도 20, 30% 빠지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 역사에 있어서는 흔하디 흔한 일인데, 언론에서는 항상 처음 있는 일처럼 다루곤 하죠. 댓글을 봐도 여러 가지 재미난 댓글이 많이 있는데, 결혼 자금 8천 넣었다가 500 돼서 뺐어요. 이거는 뭐딱 봐도 믿기가 힘들죠. 거짓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기대기 지표 발동 풀매수한다. 지금 뭐 극단적 공포 상태인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분할로다가 말이죠.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다음 답글. 코인은 두달 오른 거 빠졌다고 코스피는 1년 오른 거 제자리 왔다. 어디가 더 개판임? 업비트를 고발합니다. 역시 언제나 말이 많은 업비트. 실제로 문제가 있다라면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걸 조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한편 이번 비트코인 큰 하락과 헝따 간에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음모론도 돌고 있다라고 하죠. 헝따가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다가 던졌다, 혹은 헝따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끌어다 썼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음모론이 아닌 것은 헝따가 조만간에 파산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이겠죠. 헝따와 더불어 가지고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의 성장 전망을 하향세로 예측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오미크론과는 상관없이 연준은 테이퍼링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즉,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고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갖가지 난장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이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예측 및 분석 두 가지가 있어서 가져가 봤습니다. 자, 작년 3월을 기억하시나요?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작년 3월과 지금 차트가 좀 비스무리하다라고 하는데, 작년 3월에 크게 떨어졌었다가 더 떨어질 것처럼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슬슬슬슬 기어 올라갔었죠.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을 기억하십니까? 3,000달러 후반에서 4,000달러 후반이었었고,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아가리를 벌렸다가, 혹은 2,500달러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그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V자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 버렸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지금은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불장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예측하고 있는데, 과연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아니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될 것인가? 불장은 과연 끝난 것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니콜라스 멀틴, 유명 유튜버이자 분석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사람의 올해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29,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도 이 불장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꿋꿋하게 주장을 했었던 몇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번 하락까지도 딱 때려 맞췄었던 니콜라스 멀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하락장에 들어섰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비트코인 가격은 실제로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이번 사이클의 최고점은 아직 찍지 않았고, 이 고점에 달하는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우리는 지난 2021년 5월의 하락이 하락장의 시작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또한 지금 이 하락도 하락장의 시작이 아님을 알고 있다. 즉, 불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하락이 있기 전에도 니콜라스 멀틴, 데이터 대시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로부터 반감을 사기도 했었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올해 많은 예측들을 정확하게 짚어낸 데이터 대시의 예측이, 즉 불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예측이 꼭 맞을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다음으로는 젠이라는 분석가의 비트코인 단기 예측인데요. 비트코인이 반등하긴 할 건데, 내가 봤을 때는 한 4만 3천에서 4만 4천 달러까지 한번 더 떨어지면서 겁을 좀준 다음에 반등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뭐 4만 7천 달러에서 반등하든지, 최소한 한 번은 더 떨구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고 반등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에 미국 증시 및
이 비트코인 장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동안에 쭉 하락했었는데 주요 반등 구간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과거가 반복된다라면 지금부터 반등하면서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겠다. 이럴 때는 당연히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들고 있는 것이 보통으로는 맞는 대응일 것이다 라고 페라스와이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같은 지점에서 거하게 반등을 할 것인지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할 지언정 강력한 알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토시 차트상에서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재축적 기간을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사토시 차트상에서 높은 고점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돌고 있는데요. 자, 이더리움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인데요. 상승 추세선에 맞닿아 있는데 위태위태한 것이 사실이긴 하나 아직 밑으로 깨고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과거처럼 다시 한번 딛고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면은 이더리움의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있을 주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분석가들은 이야기하면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저항이 여기 있는데 이 위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잘 버틴 다음에 반등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이더리움의 뒤를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좀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해 봅니다. 자, 한편 이번 주 초에 켈리 스트레이지 인베스트먼트가 이더리움 선물 기반의 ETF를 신청을 했었는데 4일 만에 바로 철회를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선임 ETF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SEC 위원장 게리 겐세이 겐슬 겐슬 겐슬러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보여가지고 승산이 낮아가지고 선물 신청을 철회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정말 이 게리 겐슬러 꼰대 중에 왕꼰대가 아닌가. 굉장히 골치 아픈 인물이 SEC 위원장 자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 그래도 상황도 심란한데 비트마트 거래소라고 있습니다.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해킹을 당해가지고 2억 달러 정도를 털렸다라고 하네요. 한 가지 재미난 것은 가장 많이 털어간 암호화폐, 해커가 가장 많이 털어간 암호화폐가 바로 시바이누였었다라고 합니다. 역시 해커는 개 같은 놈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었었는데요. 가능하다면 부디 꼭이 범인들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소식들 갈무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멘탈 관리,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스트레스를 좀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오늘도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제 채널도 건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